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니트 8, 섹션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유니트 8은요, 주로 어떻게 그 독해를 하는지 리딩하고 청취 부분, 리스닝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중에서도 리딩 중에서 어떻게 읽는 수업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독해에는 어떠한 중요한 점과 어떤 의문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 텍스트를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보충 자료를 전략 같은 것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우선 독해 하면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말씀드리죠. 이 Reading Comprehension은 사실이 언어의 그 네 가지 기능 중에서 Four Skills of Language Competition이라고 말하죠. 네 가지의 언어 능력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그러나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언어의 능력의 네 가지 기술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뭔가 언어 능력을 이해하는 것들 perceptive skills라고 하죠. receptive skills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독해는 reading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텍스트를 내가 머리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receptive skills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는 것은 이렇게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소리나 음성을 가지고 내가 정보를 입수해서 들어서 내가 스스로 뭐를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receptive skill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표현하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거를 productive skill이라고 하는데요. 이 productive skill의 두 가지 큰 것은 우선 말을 한다는 거 하고 글로 표현한다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어 능력의 네 가지는 받아들이는 receptive skills의 읽기와 listening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productive skills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글로 표현하는 이런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네 가지 기능이 사실 영어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즉 영어를 통해서 communication skills,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능력 혹은 그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통해서 이 communicative skills를 배운다면 그거는 거의 완벽한 거겠죠. 이 communicative skills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릴 독해 능력 Reading Comprehension 부분이겠습니다. 우선 생각해보면 Reading 하면은 무엇을 읽을 것이냐 생각해보면 뭐 주변에 너무 많죠.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정보기사 이런 걸 통해서 또 라디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하는 그 리스닝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바깥에 있는 세상들을 내가 알아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의 미래에 좋을 것인지를 해주는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리고 이런 리딩 스킬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수업을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읽기의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어휘도 공부할 수 있고요. 또 문법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말을 하면서 리딩을 크게 read aloud 하면서 스피킹의 바로 전 단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읽고 난 다음에 잠깐 summary 해보면 바로 그게 이야기 스피킹 수업이 되겠죠. 또 이거를 제대로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써보자 해서 writing 같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listening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communicative skills를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해 능력, reading comprehension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우리가 쭉 여태까지 한 7장, 8장까지 하면서 Jeremy Harmer가 얘기한 ESA, 그
작품 방법을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해보겠는데요. 기억나시죠? ESA는 Engagement, Study, and Activate 해서 세 가지 단계로 해서 언어를 학습할 때는 처음에 유도 도입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가리키는 학습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했는지의 검증 단계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복습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Reading Comprehension 부분도 이런 Jeremy Harmel의 그 이론인 ESA 단계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Reading 같은 것은 하나의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세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study 부분, 즉 학습 전략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짜야 되는데 어떻게 긴 학습을 효과적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통 PDP라고 하는데요. PDP라고 알려져 있는 접근 방법이 바로 study, 즉 학습 단계 내에 갈려져 있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pre-task 해서 읽기 수업의 전략에 잠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가 보이면서 학습을 하지만 심화된 학습을 하기 전에 바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P에서 D, during task 해서 어떻게 읽기를 한참 심화해 갔을 때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post task 해가지고 읽고 난 자료를 쭉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체크업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인 reading comprehension class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보기 전에 왜 reading이 중요한지 왜 읽기가 중요한지 왜 독서가 중요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선 학생들이 왜 독해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느냐 그 다음에 독해를 통해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어떤 이점이냐 등등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어떤 자료를 해야지만 좋은 리딩 수업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독해를 해야지만 훨씬 더 프로덕티브하고 굉장히 훨씬 더 효과 있는 학습을 배우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왜 독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네요. 사실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뭐 단어 공부도 하고 그림 가지고 단어도 뭐 기억도 해보고 했지만 갑자기 좀 긴 문장이 한 뭐 다섯 줄, 열 줄, 스무 줄 뭐 한 혹은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혹은 뭐 소설책 한 권까지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올 때는 갑자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더 되죠. 왜냐하면 모국어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과다한 어휘, 즉 어려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이기 때문에 단어가 많이 짧다고 하죠.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단어를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중한 어휘, 어려운 단어들이 많을 때 학생들이 힘들고 짜증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읽다 보면 우리가 문법 공부를 제대로 많이 충분하게 완전히 다 하기도 전에 계속 리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능력이 채 형성되기 전에 리딩을 통해서 함께 겸비해서 자기 문법이라는 그 수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장 구조라 이런 이해 독해의 어떤 문장이 나올 때는 상당히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속도의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리딩을 할 때 보면 빨리 읽었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강력한 컨센트레이션, 집중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컨센트레이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길거나 문장이 어려울 때는 상당히 끈기를 요구하고 또 앞뒤를 잘 읽어보낼 수 있는 집중력과 어떤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에도 문제가 된다. 빨리 읽어져서 재밌고 흥미로움을 느낄 만큼 빨리빨리 읽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울다면 읽을 때 속도가 안 나겠죠.
그리고 사실은 또 읽기 수업이라는 것은 뭐 같이 친구들하고 또 여러 명이서 또는 짝을 이루어서 많은 재미있는 그 활동, 액티베이트 같은 것을 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단지 왜냐하면 읽기 수업이라는 것은 사실 혼자서 얼마만큼 잘 읽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친구들하고 같이 어렁어렁 놀면서 읽기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읽기 수업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그렇다고 뭐 같이 그룹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독해를 할 때 어떤 이점이 있겠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독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언어 능력이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많은 정보를 눈을 통해서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 빨리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많이 정보와 지식이 쌓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면서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읽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독해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습 대상 언어에 노출이 됩니다. 즉 내가 만약에 불어를 배운다면은 불어 책을 보면서 우선 불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 읽기를 통해서 이 배워야 될 타겟 랭귀지 혹은 영어에 관해서 이미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독해가 왜 중요하냐면 독해를 잘하면서 리딩을 잘하면 그것을 많이 똑같은 것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아 이걸 이렇게 썼는구나라고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장문의 어떤 표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해란 리딩 컴프레헨션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독해의 중요한 점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자료를 선택해서 읽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자료를 읽어야지만 훨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적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검증된 텍스트가 있겠어요. 즉 검증된 텍스트라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읽혀도 훨씬 더 유익하고 문체도 좋고 굉장히 정통으로 쓰여진 문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으면 좋다라고 검증된 것. 즉, 예를 들면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소설이라든지 또 에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예 읽혀지도록 만들어진 자료들 이런 것들이 검증된 텍스트겠죠. 두 번째로는 응용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Applied Text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좀 어떤 특정한 레벨 혹은 특정한 나이, 특정한 수준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문법의 난이도 같은 것을 잘 고르게 집중화시켜서 특정 대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것을 잘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즈 맞춤형으로 만든 텍스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응용된 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ESA 교재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교재 같은 것은 내가 만약에 한 5학년 정도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는 그 5학년 정도의 정신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가 제한적이고 쉽게 이렇게 문장이 구조되어야지만 훨씬 그 부담감을 덜 느끼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나이나 수준이나 혹은 성별 이런 것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구분돼서 나와 있는 것이 응용된 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학생들이 독해를 해야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겠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들이 독해 수업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독해 수업을 하면서 계속 문법 수업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해 수업은 독해 수업이지 문법 수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독해를 하면서 문법을 설명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휘를 설명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독해 수업을 하면서 문법 얘기만 하고 뭐 주어가 뭐고 동차가 뭐 이러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오히려 독해는 독해답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것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룰 때 굉장히 좋은 텍스트를 구해서 조금 어렵고 난이도도 어렵고 텍스트의 어휘도 좀 깐깐하고 또 문장구도 약간 복잡해서 또 내용도 좀 심화해서 아주 집중적인 텍스트를 읽을 어떤 수준의 것이 될 때 굉장히 좋고요. 또 반면에 숙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즐겁게 소파에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라면 굉장히 쉬운 통독을 하는 그런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집중적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골머리를 알면서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것하고 또 다른 것은 쉽게 빨리 흥미 위주로 읽어갈 수 있는 통독 교재 이가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텍스트 선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우선 독해 수업은 좋은 텍스트를 골라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좋은 텍스트란 무엇이냐? 우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만들어진 텍스트가 될 거고요. 그러려면은 사람에 맞는 그런 것이겠죠. 우선 나이에 맞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좀 맞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준에 맞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이 영어 수준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을 내놓는다면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겠죠. 뿐만 아니라 텍스트 선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굉장히 위인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텍스트라도 위인전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어. 나는 좀 과학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갖다 주면 그런 텍스트를 영어로 된 걸 갖다 주면 그래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읽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소설책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건 좀 싫은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로맨스에 있는 뭐 소설책을 잘 안 읽는 이유가 그 성별에 따른 기호도가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이에 의해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텍스트는 뭐니 뭐니 해도 읽고 난 다음에 좀 더 보탬이 돼야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유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뭐 굉장히 폭력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음흉한 생각을 갖게 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건전하고 밝고 앞으로 나의 미래 지향적인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텍스트가 될 거고 뿐만 아니라 흥미로워야 되겠습니다. 흥미롭고 그러려면 사실은 길이기가 적당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의 영어 능력 실력이나 수준에 따라서 너무 지칠 정도로 길거나 어려우면 안 되고 길이기도 적당하게 그 다음에 참을성 이 영어를 읽어 나갈 수 있는 참을성에 맞는 길이기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번 독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독해 수업은요, 문법 수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해 수업은 어휘 수업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독해 수업은 사고력 훈련 수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즉, thinking, critical thinking, 혹은 creative thinking, or a way of thinking, 즉 사고하는 방법, 을 가르쳐주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의 논리를 따라가서 그 글의 논리에 맞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미리 생각을 해보고 점쳐보고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논리적인 수업을 하기 위한 높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독해를 딱 주어주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그 훈련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한다면 그 학생은 그와 비슷하게 나중에 글쓰기도 하게 되겠고 말하기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논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고력 테스트까지 같이 겸비한다면 네 가지 언어 기능을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는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하나의 트랙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독해 능력을 할 때는 뭐 좀 처음 쉬운 단계는 이런 것도 있겠어요. 만약에 한
보통 가장 중요한 거는 한 1분에서 1분 30초 집중적인 그 컨센트레이션 타임이 1분에서 1분 30초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학생들이 과연 몇 문장 정도를 읽고 소화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뭐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정도에서는 한 4, 5학년, 5, 6학년 정도까지는 볼 때 한 문장, 한 paragraph에 15대에서 한 20 정도의 문장이 있겠더라 라든지 그런 문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미리 짜놓을 때 한 문장당 번호를 매겨간다거나 아니면 paragraph 구분을 ABC로 그룹으로 만들어 나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가져가서 학생들에게 그룹핑을 해본다든지 뭐 논리적 상황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보고 문장을 도해해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증거 문장하고 문단을 제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차원을 넘도록 하기 위해서 읽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냥 쓱 넘어가 버리면 아는 거죠. 읽기를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있었어 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본문을 읽으면서 특정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정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질문들이 몇 개 있다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 본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을 때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천천히 심화된 학습 능력을 reading skill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자료에 대한 이해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reading 라슨이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좀 더 깊게 본문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분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reading 클래스는 reading 라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해를 이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건가 하고 궁금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평가가 굉장히 있겠는데요. 그건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독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평가라고 한다면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그게 바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평가는 독해에 대한 능력을 위한 학생들의 독해 능력에 대한 진단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독해 능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교수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평가가 오히려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사실 뭐 시간을 좀 많이 주면 학생의 성격에 따라서 좀 시간을 꼼꼼하게 주면 많은 시간을 줘서 굉장히 깊게 분석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시간을 많이 줘도 성격상 혹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안 돼서 대충대충 해서 쉬운 그 질문은 하지만 어려운 질문은 좀 아예 생각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학생들이 독해를 하는 어떤 과정이 교사가 평가하기 쉽도록 되는 게 사실 독해 평가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죠.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인데요. 독해를 통해서 빨리빨리 주제를 찾아낸다든지 두 번째로는 처음을 보고 결론이나 중간을 이런 글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한번 추론을 해보고 결론을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독해를 통해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글이 쓰여지겠다 하고 나름대로 프레딕트하거나 분석해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학작품이나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거라면 여기 이 독해 자료에 어떤 문학적 장치, 즉 예를 들어 상징이 무엇이고 메타포가 무엇이고 무엇을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내세웠고 이런 식으로 플롯을 짰고 이런 등등의 어떤 문학적 장치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독해 과정을 통해서 어휘도 굉장히 학습하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비유적 표현을 좀 더 심화해서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또 비슷한 비유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본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독해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되어 있는 구성을 파악하면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보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해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글 쓴 사람의 어떤 주장인가, 생각의 의견인가, 아니면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혼합적인 기술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이러한 전략이고 이러한 부분은 자기 중심주제고 이러한 것은 사실을 기술한 거고 이거는 자기 의견이고 이것은 의견을 말하기 위한 어떤 보충 설명이고 뭐 예문이고 뭐 등등을 잘 혼합된 그런 문장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독해 학습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우선 주제만 가지고도 계속 뭐 한 달 두 달 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논리적 구성을 독해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 구성을 짜보고 생각해보고 추론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문학적 장치에 뭐 메타포라든지 심볼 같은 것을 해도 한 학기 내내 시간이 걸릴 거고 등등 사실 독해자는 무궁무진하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반복하고 학습할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reading skill, reading comprehension은 the most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communicative skills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독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이런 독해 자료는 어떤 식의 스타일이 있는가,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신문이나 잡지, 그 다음에 역사책 이런 것은 사실 사실이 무엇이다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사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에서 생각해보고 사실을 전달하면서 정보를 유출하고 보급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어떤 다양한 문체로 훨씬 더 감흥을 주기 위해서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소설, 드라마, 시, 그 다음에 뭐 예술작품, 꽁트, 혹은 뭐 영화, 대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텔레비전 각본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감흥을 주기 위한 그리고 다양한 문체로 좀 더 화려한 문체로서 독자를 유혹하는 그런 글들이 있겠고요. 또는 세 번째로는 글의 스타일을 훨씬 더 rhetorical하게 보여주면서 다양한 그 에세이, 뭐 수상작품을 통해서 수상작 경력이 있는 다양한 에세이를 통해서 글의 어떤 쓰기 능력 자체를 한층 높여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은 조금 아주 평이하게 쉽게 읽히지는 않지만 그걸 읽으면 굉장히 아 정말 멋있게 썼구나 글을 굉장히 맛깔나게 썼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걸 많이 읽다 보면 자기도 그 정도의 능력에 글을 라이팅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욕구라든지 아니면 챌린지를 느끼게 돼서 그 정도의 글을 쓰도록 아마 유도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한번 독해를 통해서 어떻게 연습 문제를 만들어내고 어떤 식으로 토론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독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연습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그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보통 단답형으로 혹은 사지선답 중에서 고르는 게 보통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해 문장을 딱 읽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개나 다섯 개의 선까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해의 능력이 돼야 되고 만약 안 될 때는 그걸 키워줄 수 있도록 reading comprehension class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해의 중점 사항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단답형을 대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 좀 자기 스스로 한번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중요한 사항이고. 왜냐하면 이런 정답들을 이렇게 사지선다형에서 볼 때 왜 이게 답인지에 대한 한번 토론이 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까리하게 하면서도 그래도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다면
왜 이 전체 문장이 이 답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이 토론하거나 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사가 이렇게 하면서도 학생들이 유난히 아주 독특하고 독창적인 그런 질문을 하거나 혹은 해답을 제안했을 때 선생님은 그 학생들의 굉장히 창의성이나 또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독해 연습 문제를 하고 또 그 연습 문제를 하면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글 자체의 전반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글은 왜 이렇게 써야되는가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또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심하던 a way of thinking 혹은 logical thinking 혹은 consistent thinking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 수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번 수업 시간에 reading comprehension에 대해서 처음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선 reading이라는 것은 네 가지 language skill, communication skill 중에서 receptive skill, 자기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 능력의 스킬이다. 그리고 이해 능력에는 reading뿐만 아니라 listening도 들어가 있고 그와 반대적으로 뭔가 쏟아낼 수 있는 것에는 말하기하고 쓰기가 있는데 그것은 productive skill에 해당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수법은 왜 필요한지 왜 reading skill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reading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흡수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그리고 이 읽기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답답한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서 쉽게 읽기 수업을 전략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런 읽기 수업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지만 훨씬 효과적인 reading comprehension 클래스가 될 수 있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선 읽기는 두 가지 종류의 그 텍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짧고 집중적인 전략적인 그 텍스트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흥미 위주의 길지만 재밌고 많은 책을 한꺼번에 통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텍스트를 분류를 하면서 두 가지 그 종류의 텍스트를 사실 읽어 내려갈 때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를 각각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텍스트를 선별할 때 어떤 텍스트가 가장 중요하고 좋으냐 무슨 굉장히 유익하고 흥미로울 때 그리고 이런 유익하고 흥미롭다고 느낄 수 있을 때는 이것은 바로 학생들의 맞춤형 텍스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 좋아하는 관심 기호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리딩 텍스트를 준다면 훨씬 효과적인 수업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통해서 이런 읽기 수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읽고 문법을 해석하고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읽기 수업을 통해서 생각하는 방법, 논리적 사고, 추이 과정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읽기는 주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글의 도입을 통해서 결론을 추론해 본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글의 윤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문학적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담론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서 읽기 능력을 통해서 분석력과 창의력을 한꺼번에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문장 전체적으로 정렬을 결론을 맺을 것인지 등등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읽기 수업의 중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토픽 센텐스가 무엇이냐, 그리고 과정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실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수업이 좀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오늘은 조금 영어를 덜 썼네요. 한번 다음 시간에는 직접 텍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읽기 수업의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그렇게 boring하고 좀 딱딱한 수업은 안 되겠죠?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joining us. Bye bye. See you next week.